차량은 그랜저 HG고요. 그랜저 HG인데 3.0 그리고 11년식입니다. 저희 뭐 라파 플러스 1 그리고 탄 뭐 예전에는 무동력 터보 제품이 들어가 있었는데 탄으로 흡기 교체했고 또 중통에도 탄 101로 지금 하나 교체 장착하고 있고요. 이 차량이 고객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이상이 있으셨다고 해가지고 한번 들려주십시오 했더니 알고 보니까 흡기가 에어클리너 통이 제대로 체결이 안 돼 있어서 연비가 좀 떨어졌다고 하셔서 오셔서 봤더니 에어클리너 통 그 체결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도둑 공기가 샜던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중통에 탄 배기 하나 장착하시고 또 이제 새롭게 또 타보실 건데요. 요걸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량이 조금 뭐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저희 단골 고객분들은 주저없이 전화를 주시는데 전화 주셔서 물어보십시오.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저희 기술 대표가 전화 통화 상으로도 상담을 해서 어떤 걸 좀 보면 괜찮으실 겁니다라고 말씀해 드리니까 요런 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차장님 차량은 산타페 DM이고 몇 년식이라 그랬죠 이게? 2013년식 그리고 이 차량에는 저희 피니쉬 모터 전 제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세팅값이 제가 알기로도 400%가 넘었고요. 얼마 전부터 차량에 조금 뭐가 있었다 그랬죠? 인젝터에 문제가 있어요. 그렇죠. 뭐 우리가 저번에 장착을 하면서도 좀 뭘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 역시 또 저희 제품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비를 받으러 가보니까 인젝터를 보니까 완전히 다 갈아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고 인젝터 4개 다 갈고 또 인젝터 4개 다 갈고 나서 다시 차량 상태가 또 좋아져서 우리 걸 좀 몇 개 뗐음에도 불구하고 몇 킬로를 찍었다 그랬죠? 20킬로 그냥 훌쩍 넘어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연비 20킬로를 훌쩍 넘어가게 찍었으니까 지금 또 이제 다시 재장착하면서 대용량도 5개가 더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사장님 차는 거의 내가 봤을 때 460% 70%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달았어요. 근데 어찌됐든 간에 사장님이 달면 달수록 차가 틀려지는 걸 느끼셨잖아요. 제품을 신뢰하고. 네네네. 좋은 걸 아니까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희가 사장님한테 권해서 이렇게 다세우가 아니고 사장님도 단계별로 다시면서 좋아지니까 다른 차량이 몇 프로에 따른 차량이 있으니까 내 거는 좀 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진행이 되어왔던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어떤 쪽에서는 우리가 막 닮은 도로타비 손님을 뭐 소위 말해서 눈탱이를 씌운다는 말을 하질 않나 별 말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. 그냥 저희 일만 할 것이고 새해에도 저희는 저희 모습 그대로 또 신제품 연구도 개발 계속 또 할 것이고 사장님처럼 우리 꾸준히 뵙는 분들이 한 번 한 번 늘어날수록 저희는 좀 뿌듯하고 좋으니까요.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차 또 타보시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 네.